2번 정류소는 투표소입니다. 저 여기서 내려요. 저도 지금 내려요. 민주와 연합이 더불어 투표로 심판하러 갑니다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. 여기 전 학생이 누구야? 민주잖아. 봐. 쟤 누군데? 네가 민주야? 넌 누군데? 난 연합이야. 민주와 연합이 만났다. 마침내. 친하게 지내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. 엄마 나 책 읽었죠. 민주 찾아 산말리. 드디어 민주와 연합이 만나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. 민주와 연합이 만났다. 마침내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. 못 참겠다. 심판하자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. 대박! 아무데도 얘기하면 된다? 나 지금 짜마도 안 해! 저 민주만 시켰는데? 연합은 저쪽 신사분께서. 추가냐? 드립을 쳐서 막골 넣는데? 민주와 연합이 만났다. 마침내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. 대통령이 결국 양특검... 대통령님! 국정기조를... 아래 뒤에 사들! 무고한 해병대원이 있어. 이태원에 간 우리 아이들이 돌아. 틀어막힌 대한민국, 무너지는 민주주의. 심판해야 합니다. 심판해야 삽니다. 심판할 수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. 못 참겠다. 심판하자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. 사과 한 개 가격이 만 원을 기록했습니다. 연일 고물가 고금리 충격에 빠졌습니다. 폭탄 고지서에 서민 신음이 깊어갑니다. 역대급 세수 결손,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습니다. 추락하는 대한민국, 무너지는 민생경제.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. 살릴 수 있습니다. 살려야 합니다. 바로잡아야 합니다. 심판해야 삽니다. 대한민국 바로 세운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.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.